오이채빈. 같이 읽죠. 오이채빈이 남간지 빈이로다. 오이채조 오피 행료로다. 오이성지 유광급거로다. 오이상지 유기급부로다. 오이전지 종실유화로다. 숙이시지요 유제개녀로다. 자, 오이채빈. 이 채빈의 빈을 예전에 그 책에서는 가라앉는 말암, 말암 그러면 이제 마름이라고 하는 옛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행채라고 하는 데서 말암, 가라앉는 말암, 마름. 그 다음에 가라앉는 말암, 이게 뭐 네가리빈, 개구리밥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개구리밥 네 가리를 이걸 먹느냐 이 소리예요. 개구리밥은.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약재로는 쓰여요. 이걸 걷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재로 쓰거나 아니면은 끓여가지고 그 간염 등의 효과가 좋답니다. 눈에 충혈이나 어쨌든 간으로 생기는데 그 네가리빈, 아니 토끼풀하고 뭐 네가리빈 그러면 이제 물 속에 있는 토끼풀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그래서 가라앉는 마람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건 뜨는 마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그 물 속에 있는 마름풀을 뜯는데, 물 속에 가라앉은 거나 아니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나 다 마름을 뜯는데, 오이채빈이 남간지 빈이로다. 남쪽 시내 물가로다. 오이채조, 그 다음에 우피 행료로다. 자, 행료 그러면 흐르는 도랑에서도 하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물가에서 이 저기 자라는, 물에서 자라는 마름풀 뜯어다가, 앞에서 뭐 행채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순채와 오히려 가깝고, 예전에는 아마 두루두루 물풀들은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물풀들 많잖아요. 그죠? 바닷말들. 바닷말들은 뭐 다 먹죠. 실은 그 소금밭에서 자라는, 소금밭, 갯벌에서 자라는 무슨 채라고 그러죠? 그거? 남은 채? 이거 빨갛게 자라는 거. 요새는 그거 뭐 영양 좋다고 해서 일부러 키우죠? 키워가지고 저 슈, 마트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까시락까시락하게 해서 나오는 것들. 꽃실? 꽃실 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소금밭에 그게 워낙 잘 자라니까, 그 강화도 밭에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이렇게 저 염전에 가보면은 또 그 염전에 무지무지 자라요. 그러니까 염전에다가 그래서 강력한 제초제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소금도 그렇게 무섭답니다, 요즘에. 그거 이제 그 신안 쪽에서는 그 쉬쉬하느라고 아, 아니다 그러는데, 그게 뭐 소금밭 해놓으면 염전이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래서 못 자라게 어마어마하게 뿌려야 된답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말 먹듯이, 그러니까 아마도 물가에서 나는 것들 예전에는 웬만한 거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빈이라고 하는 것, 조라고 하는 것, 정확한 이름은 알 수가 없고, 그 밑에 주자가 보면 부예라. 자, 일단 있는 것, 자,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물풀 뜯는 겁니다. 빈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 부평예니, 물 위에, 그, 여기서는 부평초, 그래서 뜨는 것이라 그랬는데, 부평초에는 뭐, 물 속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거나, 아니면 물에 딱, 그러니까, 물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라앉는 마람이라 그러면은, 이 속에 이렇게 좀 가라앉을 것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뜬다 그러면 요 위에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줄기가 쭉 나와서 요에 있는 것, 요런 세 종류가 있겠죠. 근데 대체로 부평초 그러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쁜들은 가라앉는 그 마름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강동이는 위지 표라, 표라고 해서 아마 개구리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빈는 에야라 물가고, 조라고 하는 것은 취조야니 생수저하여, 저 뭐예요, 물 아래에서 나와가지고 물 아래에다 뿌리를 박해서, 물이 뿌리에다가 뿌리하고, 그러니까 그 조 같은 경우는 땅, 물이 물 아래니까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되겠죠. 땅에다가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까 아니 물처 물 아래에서 자라서, 물 아래에서 자라서, 이것도 두 가지인데, 그냥 대체로 부평초들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든지 간에 대체로 뿌리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개구리밥 같은 경우는 땅에다 안 하고 그냥 지금 어디냐면 요 밑에다가 뿌리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저랑 아까 땅이 아니라 그냥 물 아래 뿌리 내리면서 자라가지고 경과 착고하고 비녀다리 그러면은 비녀는 우리 머리 꽂게 돼 있으니까 두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두 갈래로 갈라진 거니까 비녀다리와 같고 그다음에 이파리는 봉호니까 바로 쑥과 같다 이렇게 다복쑥하고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물쑥은 아니고 어쨌든 조는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 행요는 뭐 여기 그림 봐도 그거 알기 좀 어렵고요. 행요라고 하는 것은 유료 흐르는 도랑물. 남국치 피문왕하여 대부처 능봉제사하니 이기 가인이 서기사이 미지혜라. 자, 문왕의 덕화에 그 덕화를 입어서 대부의 처가 능이 배 제사를 받더니 능이 제사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부역 가고 없더라도 이거죠. 부역 가고 없더라도 본인이 제사를 다 주관하여서 그 준비를 하니 그 집안 사람이 그 일을 서술하면서 찬미함이라. 그래서 이제 마름풀을 뜯어다가 마름나무를 해야 되겠죠. 마름나무를 뜯어서 우이 성지 유광 급거로다. 성하는 것은 담는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담는데 담는 것은 광 네모난 광주리와 거 그다음에 아니 둥근 광주리와 네모난 광주리. 아 잠깐만 앞에서 우리 광은 나왔었죠. 광은 네모난 광주리 그다음에 거라고 하는 것은 둥근 광주리. 앞에서 광뭐 담는 데 썼었죠? 도꼬마리 그죠? 도꼬마리 담는 데 썼었죠? 그래서 경광이 영지 차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거라고 하는 건 둥근 광주리에다 담았도다. 많이 준비하는 거죠. 우이 상지 또 상이라고 하는 건 삶는 것은 육이 급부로다. 기라고 하는 건 밑에처럼 자 산발이가 있는 그 발이 달린 소시되고 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이 없는 솥 요가 되겠죠. 어쨌든 이뭐 준비한 양이 많으니까 막 이곳저곳에다 삶는다라고 했네요. 부예라 방활 광이요 원활 거라. 그다음에 상은 숙련이 아참 팽련이 개 조숙이 어미 위 저예라. 그냥 대략 대강 삶아서 그러니까 살짝 데쳐서 이렇게 되게 살짝 데쳐서 바로 이제 절여서가 되죠. 절여서 익혀서 담근 것. 아 담그럼자 익혀서 담가서 그다음에 채소 절임으로 그러니까 절임으로 만드느니라. 우리 아마 순채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겠죠. 기라고 하는 것은 부속이니 바로 유조갈 기요 무조갈 불화 차는 조기 현기 순서 유상하고 그다음에 엄경 정칙지 의예라. 그 순서에 떳떳함이 있고 떳떳함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엄숙하고 공경스럽고 가지런하면서도 법도 있는 그 뜻을 다 보여준 것이라. 그다음에 우이 전지 종실유화로다. 숙이시지요 유재개녀로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릴 전자가 되죠. 올릴 전자 전지 아 전지로다. 올리는데 두는데 하지 말고 올리는데 그 음식을 올리는데 종실에 그죠? 종실에 유화 유화 그러면은 남쪽으로 난 창문 유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저 주자는 유화라고 할때 방에 서남 모퉁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 조금 깊숙한 곳 안쪽으로 두었느니라 유화로다. 숙이시죠. 시라고 하는 것은 주장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주장하는 거, 누가 다 관장하는 거. 누가 관장하는 거? 유재개녀로다. 바로 가지런한, 바로 젊은 여자로다. 이건 뭐 셋째란 뜻이 아니라 젊은 여자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개재 그러면은 재개한다라는 뜻이니까 재개하고 오니까 이제 공경스러운 그 젊은 처자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젊은 부인이 자 남편이 부역 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 제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자, 그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부예라, 전은치예라, 아, 이전 나오니까요. 혹시 그 이번 지난 우리 언제죠? 9월 28일? 원래 9월 22일이 그 중추절 그 정일에 공자 제사를 지내는데 성균관에서. 근데 토요일 날은 막 밀려가지고 못 지내고 9월 28일 날 맞죠? 9월 28일 그냥 9월 28일 날그 5월 28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10시부터 아마 대략 11시 30분까지 석전제. 명륜당이죠? 성균관. 명륜당 대성전 앞으로 가시면 될 겁니다. 명륜당의 대성전 앞에서 그 제사 올린다니까 한 번쯤 한번 구경하세요. 그래서 음악하고 올리는 모습 보면 아마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뭐 종고락지로다 해서 그 종고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거는 그 귀한 신분 아니면 못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임금 재우나 재우 아니면 이제 못 쓰는 거니까 그런들은 악기 연주하는 거 아마 두루두루 볼수 있을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하죠? 와서 석경 공부하면 될 겁니다. 성경은 현장 학습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여튼 요날 여기서 볼수 있으면 여기서 같이 보는 걸로 하죠. 가면은 음복도 할수 있답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 음복 가능합니까? 했더니 가시는 분들 다한 잔씩 돌아가게 돼 있답니다. 뭘 하시는데? 예? 뭘 하시는데? 성경 공부 아. 이때 이거 연주자 지휘자가 아 제가 이 저기 뭐야 맹 아니면 논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음악 관련해서 나오는 거에 자문관 국립국악원 그 분이 계셔요. 그분이 토요일 날 왔다가 우리 춘추자자는 한 시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기 했는데 이 얘기 한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요번에 지휘한다고 그분이 무형 종묘제략 무형문화재예요. 한번 가서 보시면 공자 탄강이라고 제산일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이죠. 돌아가신 날이 며칠이죠? 돌아가신 날이 거기 논어 맨 앞에다가 두었는데 맨 앞에 주석에 지금 석전제 그러면은 여기 태어나신 날이죠? 돌아가신 날인가? 탄신일인가? 이때가 탄강일? 참네. 이거 가리키면서 돌아. 아, 탄강일로 돼 있나? 공자가 태어나신 날이. 11월 경자일이니까 맞다. 그 지금 탄강일이다. 11월 경자일에 태어나셨다. 이건 탄신제 탄강일에 올리는 제사. 그래서 전은 치아라 두미라라고 올릴 전 종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지묘니까 종묘가 되겠죠. 대부사 그 제어 대종이라고 하는 이때 대종이다 그냥 종묘가 아니라 대종의 사당이라 저기서 공부하셨죠. 춘추에서 대종 소종 대종이다 그러면 큰집 그러니까 적통의 그 적장자 종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소종은 뭐가 되냐면은 5대조 제사 지내면서 고조 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파손으로 내려가죠. 여기는 파손이라 보시면 됩니다. 파손. 여기는 종손, 대종. 그러니까 종손의 사당이라 이렇게 되면 되고 대부사 제어 종실이라 대부와 사는 바로 종실의 제사를 지내는 이라. 그러니까 이때 대부와 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종도 있고 소종도 있고 두 가지 다 표현하는 겁니다. 굳이 대종이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하는 실선암운이 방 안에 선암모퉁이니 소위 오예라 저 아랫목이라 시라고 하는 것은 시가 왜 아랫목이 될까요? 선암모퉁이가 아니 왜? 방향상 우리가 남향을 하잖아요, 그죠? 집에 남향이다 그러면은 자 부엌은 우리가 남향이라 표현했을 때 집이 저쪽을 보면은 그 다음에 부엌은 어느 쪽이냐면 서쪽이죠.
북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서쪽이 되니까 이쪽이 서남모퉁이라고 해서 그 깊숙한 곳이라. 그 다음에 아랫목쪽, 그러니까 부엌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종실에, 아니 사당에는 불을 떼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아랫목쪽이 그윽한 곳이라, 구석진 곳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아랫목쪽에 해당되는 곳.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장한다라는 뜻. 제는 공경하는 것이고 개는 젊다. 제사지례에 주부 주 천두하여 시리 저해라. 주부가 천두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그죠? 새로 나온, 그 계절에 새로 나온 음식을 담은 제사 그릇이 되겠죠. 제사 그릇을 천신하는 제사 그릇. 그래서 천신하는 그 제사 그릇. 물 있는 것은 다 어디다 담냐면 두에다 담아야 되죠. 나무로 만드는 변, 두에다 담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은 변에다 담는 것이고, 변두라고 했죠. 공자가 위나라에 가셨을 때, 자, 누가 저거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나는 변두지 산은 알고, 그죠. 변두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물기 있는 것은, 자, 여기다 담는 거죠. 여기다 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저기다가 담는 것이고, 그래서 천두하여, 그러니까 천신하는 그 음식들을 올린 제사 그릇을 맡았는데, 맡으면서 거기다가 실리저해가 되니까, 바로 그 채소절임이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채소절임이 김치젓자죠. 김치와 바로 젓갈을 담느니라. 실자는 여기서는 채운다 이런 뜻이니까 채우느니라. 소위 능경하니, 젊은데도 능이 공경스러우니, 우현기 질지미 화지소종 내자 원이라. 그 바탕의 아름다움을, 더욱 그 바탕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바로 그 뭐예요, 그 교화가 따라서 온 바가 아주 먼 곳까지, 교화가 바로 그 먼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나타냈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자, 우이 채번이 남간지 비니로다. 우이 채조 우피 행료로다 부예라. 우이 성지 우 광급 거로다. 우이 상지 유기 급부로다 부예라. 우이 전지 종실 유화로다. 수기 시지오 유제 개녀로다 부예라. 채빈 삼장이라. 그 다음에 제5편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감당편이고요. 우리 천자문에도 나온 내용이죠. 천자문 외우시는 분. 존이 감당하니 거의 이경이라 라는 거였죠. 그 앞에는 뭐였죠? 하구등사 섭직종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우고도 넉넉하면은 벼슬길에 올라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정사에 복무한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정사에 복무했던 바로 소백에 대해서 읊는 내용이죠. 존이 감당하니 감당나무로서 감당나무를 보존하고 보존함에, 감당나무에 존했다는, 감당나무에 머무셨는데 그 밑에서 머무르셨더니 그 머무셨던 분이 떠나감에 더욱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당편입니다. 페페, 같이 읽어보죠. 페페 감당을 물전 물벌하라. 소백 소발이니라. 페페 감당을 물전 물패하라. 소백 소겐이라. 페페 감당을 물전 물배하라. 소백 소센이라. 여기서는 머물 세 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페페 감당이라고 할 때 패라고 하는 것은 우거질 패자가 되고, 우거질 패자, 그 다음에 우거질 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나무 더부룩하다. 나무가 매우 우거졌다는 폐로 읽어서 페페. 그래서 페페 감당 이렇게 되는 거죠. 감당나무 그러면은, 감당 그러면 흰 아가위입니다. 흰 아가위. 그 나무가 그저 하얀 것을 당이라 그랬는데, 그 감당이라고 보면은 둘이라 그랬고, 하얀 것은 당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급의 당, 감당. 그 열매가 여기 지금 흰 것을 당이라 했는데, 이 희다라는 게 정확하게 붉은 것은
두가 된다. 아가이 두, 둘 때 악읍의 또는 악읍의 아가이가 되는데요. 나무 열매가 될까요? 꽃이 될까요? 열매. 하얀 열매가 있나요? 하얀 열매가 없는데 제가 꽃일 것 같아요. 꽃이 흰 꽃이냐 붉은 꽃이냐가 되고요. 이 악읍에 나오는 그 당, 악읍의 나무, 당이라고 할 때 우리 천자문에서도 해석은 했지만은 우러를 상자죠. 우러를 상자에다가 이렇게 쓴 거니까, 자, 우러른다 그랬는데 이 뭐가 우러르냐면은 조금 있으면 감당나무 산에 가면은 굉장히 많아요. 악읍의 나무 많은데 이 열매가 열리는데 잘 보면은 보통 열매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이렇게 열죠.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얘는 위로 이렇게 가요. 빨간 색깔이 위로, 그러니까 우러를 쌍이라고 하는 건 나무의 열매가 빨갛게 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른다라고 해서 그래 글자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나 나무의 그 특색들 보면은 글자의 나무의 특색을 다 담죠. 보통 이제 뭐 회의 형성이라 그래서 한쪽은 뭐 소리를 이제 그냥 소리 내는 걸 그냥 담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담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단풍나무 같은 경우 있나요? 풍? 단풍나무는 소리도 되지만은 뭐가 돼요? 풍? 바람 들으면 어떻게 돼? 색깔 변하죠.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에서 알록달록 변하기도 하고 또 주역 이치도 있죠. 기본적인 그 저기 이파리 몇 개냐면 다섯 개죠. 다섯 개 이렇게 나는 게 그 오선풍의 의미도 나오고 또 행이라고 할 때 행 같은 건 살구나무이나 아니면 은행나무죠. 살구나무나 은행나무인데 네모나다 그럴 때 네모는 땅이죠. 땅은 누런색이죠. 살구나 은행 같은 경우 전부 다 색깔이 뭐냐면 열매가 누런색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렇게 글자를 표현한 거 보면 아 이건 어떤 나무다라는 걸 이렇게 짐작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감당나무 그래서 흰 아가위 그런데 일단 감당나무로 그냥 보시는 게 그 좋겠습니다. 굳이 흰 아가위 하지 말고요. 아마 꽃이 하얗게 피는 것을 당이라 하고 자 두리라고 할 때 두리라고 하는 것 자 저 붉은 것을 두라고 표현하는데요. 무성한 감당나무를 자 전 그러면 벨 전자가 되는 거죠. 베지도 말고 그 다음에 벌 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뭐 낫 같은 걸로 탁탁 치는 거니까 그래서 탁탁 치면서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낫 들고라도 갈기지도 말고 치지도 말라. 자 소백 소발인이라 소백이 그 밑에다가 초막집을 지은 곳이라 이렇게 초막집을 지은 것이라 초막으로 삼은 것이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풀초자 밑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그 개견자 이렇게 쓴 거죠. 원래 개가 꼬리치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표현을 한 것인데 그냥 잠시 그냥 쉬고 있는 곳이라 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 그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던 곳이라 그럼 소백이 남국으로 자 임명을 받아서 가가지고 자 두루두루 이제 백성들 농토를 한번 둘러보겠죠. 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순수하듯이 한번 자기가 다스린 영지 한번 쭉 돌아보는데 늘 나가서 이제 백성들 살림살이나 어쨌든 그 농사짓는 모습을 살폈겠죠. 뜨거운 여름날에는 바로 이 감당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 거기 보면은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지엽냐요. 그 가지나 이파리를 자르는 것이고 벌리라고 하는 것은 벌기조관예라 그래서 그 역시 가지나 그 줄기를 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 그 이파리 하나 다치게 하지 말라 가지는 더욱더 꺾어서도 안 되고 이런 뜻이죠. 소백이라고 할 때 백이라고 하는 것은 방백이 되니까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 으뜸 패자를 임명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전체 재우들을 관장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소백이라고 하는 분은 남쪽 지방을 전체 관장하는 으뜸 그 벼슬아치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백이 순행 남국하여 남쪽 나라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포 문왕지 정할세 문왕의 정사를 베풀 때에 문왕의 정사를 펼칠 때에 그러니까 두루두루 자 어진 정치를 펼칠 때에 혹사 감당지하러니 혹 감당나무 아래에 머물더니 이때 머물 사자죠. 기 후인 사기 덕이라
후대 사람이 그 후대 사람이 그 덕을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애기 수이 불인상냐라. 그 나무를 아끼면서 차마 다 상하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차마 상하게 하지를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유래가 돼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뭐 해요? 뭐 거기다가 누구누구 다녀간 곳에서 영세불망기 이런 것들을 갖다 세우죠. 그 영세불망기에 끝내주는 게 어디에 있던가요? 저 북한산에 가면은 구파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예전에 그 숙종 때 특히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산성을 만들었잖아요. 산성을 만들고 한양유수 대체로 한양시장 하다가 아이도 골치 아프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남한산성 총책임자로 갑니다.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피난한다 그러면 섬을 떠 저 멀리 딴 데다 하지. 그래 바로 궁궐 뒤에다가 그 피난처 만드는 게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한양유수를 거기 가가지고서는 띵가띵가 노는 겁니다. 정자 지어놓고 그리고 갈 때 또 뭐 어떻게 되냐면 누구누구 영세불망비 해가지고 그 무슨 남자 있는데 보면 바위가 이만한 데 있죠. 쫙 펼친데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거 돼가지고 안 돼. 그리고 앞에 이제 정자 하나 있는데 정자 터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제 정자는 무너졌고 계곡이 요렇게 있죠. 계곡 전앞에 큰 바위에 또 혹시라도 누가 훼손할까 바위에다가 또 무슨 영세불망비 이런 식으로 세워놨습니다. 안타깝게도 철비도 있고 했는데 철비는 전부 다 일제 때 다 공출로 없어질 것이고 일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야, 이자들의 그 폐악질이라는 게 얼마나 심했을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성에 가면 또 유명하죠. 안성은 아예 그 방자 유기가 나오는 유기그릇이 나오는 것이니까 유기그릇은 제사 쓰고 어쨌든 양반집들에서 예전에 쓰는 좋은 식기죠. 왜냐면 따뜻함이 잘 안 식으니까.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사홍원에서 주문을 내려가면은 그 지역 현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 자기 내 선물도 하나 낍니다. 몇 개씩 끼죠. 그러니까 이거 방자 만드는 사람 미치고 팔짝 뛰죠. 어마어마한 분량이 오고 그렇다고 국가에서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저놈들이 와서 지금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 새롭게 누가 현령이 부임한다 그러면 아예 뭐냐 문 앞에다 딱 문턱 오는 길목에다가 저기 공덕비부터 세웁니다. 그래서 공덕비가 무지무지 많은 지역이 또 안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운동장가에다 지금 쫙 다 모아놨죠. 아마 그 공덕비 세우는 것이 아마 이 감당시의 그 시원일 겁니다. 이제 소백 이런 분이 아니, 이때는 참 충심이었었죠. 그죠? 다들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자, 패패 감당을 물전 물패하라, 소백 소겐이라, 이렇게 되어있죠. 패패, 그죠? 무성하고 무성한 감당나무를 자르지도, 갈기지도 말고, 그죠? 꺾지도 말라, 패하지도 말라, 소백이 소개, 쉰바인이라, 우리 휴게소 할 때 개자 이걸로 쓰죠? 쉰곳이니라, 부이해라, 패는 바로 이제 꺾는다, 그러니까 무너뜨린다니까 꺾는다, 개는 식냐라, 물패즉 피, 특물 벌리이니, 자, 꺾지 말라라고 한 것은 특별히 치지 말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니, 그죠? 단지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애지유고, 아끼는 것을 더욱 오래 하고, 유심여라, 더욱 깊게 함이라, 라는 거죠. 아끼는 마음이 참 오래도록, 오래도록 아끼고, 오래도록, 그죠? 그 깊은 마음을 둔 것이라, 이런 뜻이죠. 하장 방차라, 아래 뜻도 이런 뜻이니라. 패패 감당을 물전 물배하라, 소백, 바로 그 소생이라 세자는 이때 머물 세자라는 뜻으로 쓰이죠. 말씀설 기쁠열 그 다음에 달랠세 머물세 또 하나 벗길탈 그건 주역에선 탈이라고 한번 쓰입니다. 패패감당을 무성한 감당나무를 전 베지도 말고 자르지도 말고 그 다음에 배라고 하는 것은 허리 숙이는 거니까 절하는 거니까 굽히지도 말라. 이제 아예 굽히지도, 그러니까 아예 손도 대지 말라. 이 소리죠. 손도 대지 말라. 소백이 바로 머무신 것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는 위민정치를 한 바로 위정자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리도 오래도록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은나라 말기 때 바로 서쪽의 서백이었던 바로 이제 그 문왕, 문왕의 덕화에 두루두루 힘입어서 그래서 그 정사가 그 남국까지도 번져나가서 그 남쪽에 있는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소백이 소공을 가리키는. 네, 소공석. 아, 여기 안 나왔나요? 소백은 소공석으로 얘기합니다. 소공석. 아.
예. 다른 사람들이 그 후대 중기 때 어디로 얘기하는데 중기 때가 아니고 소공 석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예 주공의 동생 당시 천자의 상공이죠. 천자의 상공 소공 주공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해당되고 나중에 이 소공의 그 소백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백의 시급지죠. 소백의 시급지가 되고 나중에 그 연나라에 이 소백이 연땅에 봉해집니다. 일을 하고 처음에는 천자의 상공이었다가 천자의 상공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소라고 하는 것은 시급지가 되고 시급지는 천자의 도읍지 바로 바깥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연나라의 제후로 봉해지는 분이 바로 소백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패패 감당을 물전 물벌하라. 소백 소발인이라 부예라. 패패 감당을 물전 물패하라. 소백 소겐이라 부예라. 패패 감당을 물전 물배하라. 소백 소센이라 부예라. 감당 삼장이라. 그 다음에 행노신데 요 시는 참 골치 아픈 신데 자 일단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엽읍 행노에 기 불숭야리오마는 위행다론이라. 수이 장무각이리오 하이 천하옥고하며 수이 여무가리오 하이 소가옥고컴마는 수속 아옥이나 실가는 부족하니라. 수이 서무아리오 하이 천아용고 하며 수이 여무가리오 하이 속 아송고 컴마는 속 아, 송이나 역불려 종하리라. 자 행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가를 다니면서 지금 이슬이 묻는 것인데 그러니까 길 이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길 이슬인데 거기 앞에 있는 염자부터 참 어렵죠.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염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엽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엽. 엽자가 여기서는 지금 엽. 우리 천자문에 뭐라고 나왔죠? 천자문에는 포업행제 기염조강이라 이렇게 나왔었죠. 기염조강 줄이면은 기염조강이라 줄이면은 뭐도 조조조조 술지개미도 배불리 먹는다 그래서 염자입니다. 그때는 배불리 먹는다 기염조강 이렇게 되고 염조강이라는 거요. 그때는 그래서 배부를 염, 그 배부르다라는 데서는 또 싫다라는 뜻도 나오죠. 싫을 염자가 되고 글자상으로 보면은 개는 개가 먹을 때는 어디 구석으로 가죠. 지금 딱 물고 딱 물고 그래서 이게 그 언덕 한자 이렇게 되겠죠. 언덕 한자인데 저 그 안 밑에 저 구석 진고로서 가는데 고기를 가로할자에다 입에다 물은 거죠. 육다월자로 보셔야 됩니다. 고기 물고서는 저기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욕심 많은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는다, 배부르다 보면 또 싫게 되는 거죠. 싫게 되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개 몰고 가면 뭐가 돼요? 침들 흘리죠. 축축하게 지금 젖는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 다음에 대하게 하나 나오죠. 대하게, 대하게 요 글자. 뭐 어디에서 나오죠? 소인 군자하고 저기 소인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대학에 소인이 한 거에 소인이 한 거에 소인이 한가로울 때 거처할 때는 뭐예요? 한 거에 거처할 때 그 불선한 짓을 하지 않음에 없다가 그 다음에 여 뭐죠? 그 현인을 본 뒤에는 바로 그 엄기불선을 그죠? 가릴 넘자 그 불선함을 가리는 것을 뭐가 될까? 가 부리는데 그죠? 그 불선함을 가리는데 사람들이 뭐처럼 보더라? 여견기인
사람들이 여견기, 뇌를 너의 몸을 보기를 여견기 폐관이라. 바로 네 아, 참 이 엄자 칼 엄기불선 이 엄자 아니지 바로 저 엄자를 쓰던가요? 맞죠? 엄기불선하다가 라고 할 때 아니 아미 아, 아 요거 맞고 여기 엄기불선 맞고 아면이 엄기불선 참 아면이 엄기불선 이때는 안이라고 읽죠 어. 안 하면 슬그머니 그러니까 숨길 안자입니다 개가 지금 물고 어디로 가냐면 저 구석진 곳으로 가는 거죠 구석진 곳으로 가서 숨긴다라는 안연이 엄기불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안연이 엄기불선 하나니 그런데 인이 사람들이 너를 보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견기패관이라라고 하는 인지시기 정확하게는 인지시기 사람들이 너를 보기를 여견기패관이라 그래서 이것처럼 본다라고 할 때 이때 이거는 숨기랄 자에 안이라고 해서 안이라고 읽고요 여기 그 다음에 축축할 안 여기 축축할 엽 그 다음에 배부를 염 실을 염 다 여기서 공부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염자와 관련된 공부는 다 된 걸 겁니다 엽 그러니까 염 안 이렇게 되죠 염읍 아까 염읍이란다 엽읍 행노예 다 글자 들어가죠? 제 개가 그 고기 물고 가는 데에서 뜻이 다 나옵니다. 여부 팽노에 그 축축이 젖은 길 이슬에 자 읍자도 보면은 물 숫자가 됐으니까 젖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두루두루 읍이니까 널리 다 젖었다 이런 뜻에서 젖었죠.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도 길값이죠. 로라는 말 자체 핀데 길로자가 되니까. 이슬을 표현하는 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아침에 저 도로를 가는데 옆에 풀이 막 자라잖아요. 도로에 풀 자라니까 풀 자라는 그 길 옆으로 가다 보면 이 비를 맞는다. 그래서 이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비 바로 이슬. 그러니까 행로라고 하는 말하고 같죠. 여부 행로의 기 불숭야리오마는 어찌 그 다음에 어. 어찌 새벽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니하리오마는 그러면은 자 놀다 보면은 그죠 놀다 보면은 밤 늦게까지 또 뭐예요 새벽 이른 새벽까지 다 놀면서 자 이슬 맞고도 놀 텐데 그 다음에 위행 다론이라 그런데 지금은 아유 길거리에 이슬이 너무 많다라고 이르느니라 이 표현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예전에 남녀가 뭐예요 바람 나가지고 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만났는데 바로 소남편이니까 바로 문왕의 교화에 남국의 사람들이 다 정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밤늦도록 노는 일들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밤늦게가 뭐예요 새벽까지도 놀았는데 요새는 가만히 보니까 어휴 이건 바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정숙해지면서 이제 핑계대는 거죠. 남자가 만나자 그러면 야 길에 이슬이 너무 많아. 그 이슬 맞는 새벽 이슬 맞는 건 몸에 안 좋아. 그래서 나 안 나갈래.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축이 젖은 길 이슬에 어찌 새벽이나 밤 늦도록 자 놀지 아니하리오마는 그러나 이제는 야 길에 이슬이 너무 많다라고 하느니라. 자 부예라 옆 읍은 습의예라 습기 찾다 라는 것 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고 숙은 이름이라 남국지인이 준 바로 딸을 준 자죠 소백지 교하고 소백의 교화를 따르고 복문왕지 화하여 문왕의 덕화를 입어서 유이 혁기 전일 음난지 속이라 그래서 그 전날에 그 이전에 음란한 풍속들을 다 고침이 있느니라 바꿈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여자 유능이 예 자수하고 여자가 능이 예로서 스스로를 지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리 강포 소자 자술 기지하고 그 다음에 강포함 그죠 강포함으로 더럽히는 바가 되지 않는 자가 그죠
그 강포함에 더럽히지, 강포함에 더럽히지 않는 자가 스스로 자기 뜻을 서술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강포한 자들하고, 야, 너안 나와,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둬부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스스로가 다 이제 그만 그칠 줄을 알아서 그치면서 스스로의 자기 뜻을 쓰면서 쓰고, 자기 뜻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작차시하여 이 시를 지어서 이절 키인이니라. 그 강포한 자를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고 끊었느니라. 언, 그 다음에 도간지 노방습하니 도로가 되는 거죠. 도로의 사이에 이슬이 있어서 바야흐로 자 이렇게 축축해졌으니 악이 불력조야이 행화 많은, 그죠? 내 어찌 이른 새벽부터, 그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아니하리오마는, 그죠? 축축하기는 하지만은 아니오하리마는 이제는 왜 다로 점유이 불감이니 그 이슬이 많아서 축축하게 젖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감히 하지 아니하니, 감히 이제 나가지 아니하니, 개의 여자 조야 독행이면, 대개가 여자가 밤늦게 또는 뭐 새벽 일찍부터 혼자 다니게 되면은 홍육 강포 침능지 환이라, 혹은 강포한 자들의 그저 침능하는 바로 근심이 우환이 있게 되느니라. 강포한 자들이 이제 덮치고 능멸하는 이런 우환이 있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타기 행 다로이 외기 점유야니라. 그래서 그 이슬이 많다, 다니는데 이슬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다 의탁하면서 그 젖을 것을 바로 두려워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놀고, 꼭 강포자가 같이 놀고 했던 그런 데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더라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고 그 남자하고 놀았죠. 놀았겠죠. 그리고 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장차 결혼하자.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여자가 더 이상 안 만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너 옛날에 지금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나간다. 그랬더니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는 뭐예요? 패백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자, 그 패백을 보내는 것이 먼저 옆에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참고 내용이 있죠. 그 성운 육례가 있고 나중에 우리 그 주역의 풍산 점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육례가 있는데 먼저 납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관저편에서도 보았듯이 먼저 중매를 넣는 거죠. 중매를 넣어서 그 다음에 문명을 합니다. 남자 쪽에서 먼저 뭐냐면 신부될 여자 쪽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왜냐면은 그 딸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식들이 어떠한가는 누가를 보면 아느냐면은 엄마를 보면 알죠. 엄마를 보면 그 자식들의 됨됨이를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냐면 남자 쪽이야 뭐 두루 알려졌으니까, 여자 그집 엄마가 어느 집안 여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 괜찮다 그러면은 여자 쪽한테 이제 뭐냐면 납길입니다. 아니 뭐아 여자 쪽에 먼저 이제 이 그러면 여기 혼사가 괜찮은지를 먼저 점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괜찮다 그러면은 납징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 쪽에다가 패백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청기를 하는 거죠.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혼인날을 정합니다. 혼인날은 반드시 여자가 정하게 돼 있죠. 여자는 뭐한달그 생리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자 쪽에다가 맞추고, 그래서 이제 혼인날 정해지면은 그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친형하는 순서로 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에 먼저 이제 혼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혼담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당연히 여기는 중매쟁이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납채라 그래서 사주단자를 보내는 거죠. 납채 사자단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납기 뭐 비슷하긴 합니다. 납기하고, 그 다음에 혼인 날짜 알리고, 그 다음에 납패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패백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대례하고,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하고, 남자는 친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기 해가지고 신부가 시댁으로 이제 들어가는 절차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고구려 때나 고려 때 같은 경우 대체로 여자 쪽 집에서 좀 살다 가죠. 한 3년 살다가 그 다음에 갑니다. 요즘에는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 유교 방식이 들어가니까 그 살지는 않고 한 결혼, 혼인하고 그 다음에 한
네, 한 3일인가 있다가 처가로 가는 거죠. 처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러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기준에 맞춰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제 아마 이렇게 같이 놀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겠죠. 여자는 보니까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밤 늦도록 자기 끌고 다니고 하니까 말이야. 무슨 놈의 남자가 이래. 여자는 좀 보호해 줄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래서 여자는 이제 남자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데 남자 쪽에서 너 왜 나랑 결혼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죠? 스토커 이제 비슷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백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백을 보냈는데 여자 쪽에서는 결혼 못 하겠다 지금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었습니다. 수이 착 무각일이요 하이 천 아옥고 하며 자 수이 여 무갈이요 하이 속 아옥고 컴마는 수속 아옥이나 실가는 부족하니라 그러면서 누가 일러 자 누가 일러 참새가 각 뿔이 없다라고 하는 거 뿔이 없으리요 참 누가 일러 참새가 뿔이 없으리요 어째서 내 옥을 그죠 내 옥 내 지붕을 뚫는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일러 참새가 뿔이 없다고 하며 어찌해서 내 지붕을 뚫는 거라고 하며 그러니까 참새는 지붕에다가 지붕 속에다 집 짓죠 시골의 그 집들 시골의 초가집 보면 초가집이나 뭐 기와집이라도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새가 그 지붕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집을 짓습니다 그럼 참새가 그러고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뿔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요거 하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각이라고 했을 때 그럼 참새가 뿔이 있나요 뿔은 없죠. 그런데 지금 아니땐 굴뚝에 불 연기 나랴. 분명히 여자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혼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꼭 참새 뿔이라 그래야 될까요? 불이죠. 어. 우리 각이라는 각지다라는 거죠. 불이라고 할 때 불이 회자가 요거 쓰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찌 참새가 그 각이 없겠는가 라는 거 단단한 게 없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없겠는가 단단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뿔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서 참새가 뿔이 없냐 뿔이 아니라 각진 게 있다라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이 아니면 불이 취 불이 회는 이게 불이 자아가 있으니까 불이 취 불이회는 요거죠. 불이회라 그러면은 앞으로 쑥 내미는 거. 쑥 내미는 거는 불이 개념이게 되고 이게 불이가 되고 딱딱 기본적으로 딱딱하다 불이 취라고 하는 건 요거 쓰니까요. 그래서 참새가 어찌 뿔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뿔이 없는 거 왜 뿔이 없냐. 뿔이 없으면 어떻게 지붕을 뚫겠는가 얘기입니다. 다 자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날 두들기지 않았느냐 그 여자가 네가 먼저 내 마음 흔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 소리에 네가 네 마음속까지 지금 들어와서 난 너를 못 잊겠는데 이거죠 그러면서 수이 여 무가리요 누가 여라고 하는 것은 이때 여는 여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자가 시집감이 없으리요 이렇게 표현했죠 여자가 어찌 시집감이 없겠는가 여자는 반드시 실가를 두어야 되죠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가를 둔다 앞에서 뭐 하나 나왔었죠 종사우 저 종사라고 하는 그 뭐죠 메뚜기가 아니라 배짱이죠 배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의의자 시집감이요 라고 하면서 의의자손 아 배짱이가 있고 그 뒤에 여자의 시집감에 도요시에서도 있었죠 지자우기라고 하면서 여자의 시집감 지자의 시집감이요 의기 실가로다 의기 가인이로다 의기 그 다음에 가실이로다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해당되는 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가 개념이 되겠죠 실가에서 시집간다 라는 뜻 실가 또는 뭐 가실이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여자가 어찌 시집감이 누가 일러 여자가 어찌 여자가 시집감이 없으리요 많은 그죠 여자가 시집감이 없으리요 어찌해서 속 아 옥고 그죠 어찌해서 나를 옥으로 불렀는고 하건만은 자 지금 요 누가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감이 없으리 어찌해서 나를 옥으로 불렀는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자 쪽에서 뭐예요 이거를 파혼을 놓은 겁니다 파혼을 놓으니까
뭐예요? 남자 쪽에서 뭐예요? 그 파혼을 오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송 파혼을 하려면은 아마 이제 남자 쪽에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과에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을 지금 송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왜 실감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왜 나를 불러? 네가 분 나 좋다고 했었고. 그래서 내가 패백을 보냈고, 그런데 왜 이제야서 파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파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옥이라라고 하는지, 여기서는 송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옥으로 불렀는고 하건만은,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수속 아옥이나 속이라라고 하는 것은 빨리 부른다. 빨리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나를 옥으로 불렀지만은, 그리고 너 때문에 나도 지금 송사에 휘말렸다. 이 소리. 내가 송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도 송사에 들어갔지만은, 실가는 부족이라 그랬죠. 실가라고 하는 것은 실가의 예입니다. 자고로 패백을 드리고 해서 쭉 요 날짜가 이 정한 그 예법이 있는데, 너는 지금 예법을 무너뜨렸더라. 라는 거죠. 중간에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실은 뭐 한 거예요? 먼저 연애부터 한 거죠. 연애를 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두 집안이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그 사이에 다시 중매를 넣어가지고 요런저런 날짜를 쭉 찾아야 되는데 중매 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혼 납길도 하지 않았고 먼저 뭐냐면 남자 쪽에서 패백부터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거 받을 수 없다. 나 파혼하겠다. 요 표현이에요. 자, 흥내라 그러면서 자 앞에는 그대로 읽은 부시가 될 것이고 여기는 바로 뭐예요? 참새가 뿔이 없다라는 장무각이라고 하는 참새에다가 이 지금 참새의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 송사까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흥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흥예라 가는 가이 모빙으로 구이 실가지예라 그랬죠. 혼인한다라고 하는 여자가 어찌 실감이 없으리오마는 그 다음에 실가 그죠? 실가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자같이 시집감이 없으려오마는, 여기서는 그래, 시집가는 것은 반드시 매빙으로, 그러니까 그 중매쟁이로서 구이 실가지 예라, 그죠? 실가의 예를 구해야 하느니라. 속이라고 하는 건 소치, 불러서 이룬 것이라. 정여지 자수 여차라. 정여가 스스로를 지킴이 이와 같으니라. 연이나 유혹, 견송이 소치여 옥하고, 혹 그 다음에 송사를 당하여서 옥에 불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송사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 남자가 여자를 지금 뭐예요? 그 송사였다 이런 뜻도 여자 쪽에서 파혼을 하니까 남자 쪽에서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 경우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여자 쪽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대체로 남자 쪽에서 먼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요 부분이 좀 분명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찌 여자가 시집감이 없으려 왜 나를 옥으로 불러 어찌해서 나를 옥으로 불렀는고 그러니까 옥으로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남자 쪽에서 송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모름지기 나를 옥으로 불렀지만은 이것도 실가는 부족하니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지금 송사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이거 응하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더라도 나는 응하지 않은 걸로 내 입장에 확고하게 섰다라는 것 연인 아 했고 그 다음에 인계위 작유각이라 사람들은 다 뭐예요? 참새의 뿔이 있다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능천아옥이라 하여 능이 내 우리 지붕을 뚫는다라고 하면서 이흥인계위 여아에 사람들이 다 그저 흥기시키면서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너는 그저 나에 대해서 상류 구이 실가지 예라 일찍이 실가의 예를 그죠 뭐 구하였느니라 실가의 예를 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능치어 아옥이라 이기시면서 사람들 너는 나한테 일찍이 했고 그래서 나를 지금 이제 능이 옥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부지 여수 능지 치어 옥이나 그래서 네가 모름지기 나를 옥으로 이르게 했지만은 구이 실가지 예는 그죠 실가의 예를 구하는 것은 초미상비하니 애초부터 일찍이 갖추지 못했으니 마치 뭐냐 작수능 천옥이나 참새가 비록 자이 지붕을 뚫기는 했지만은 이실미상유해라 실제로는 일찍이 그 뿔이 없는 것에 있느니라 뿔이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남자가 표현할 때는 아니땐 굴뚝에 그 연기 나랴. 그래서 각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이다. 네가 지금 나한테 먼저 콕콕콕콕 쪼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마음이 동하였고 이런 뜻인데요. 요 뜻은 주자의 그냥 요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새에 꼭 불이라 표현할 필요 없이 그 불이라 했고 네가 먼저 나한테 나 꼬셨다. 불이랑은 입이죠. 그러니까 입으로서 나를 꼬셨고 그래서 네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나는 그래서 너하고 결혼해야 되겠고 근데 여자는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건 좀 무도한 집안이라서 괜히 결혼하거나 하면 결혼 뒤가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아 지금 딱 파혼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파혼하기. 그래서 수이 그 다음에 수이 서무아리오 아이 찬 아용이라 그죠? 아이 착 아이 착 아용고 하며 수이 여 무가리오 하이 송아 송고 하며 그 다음에 수속 아송이나 역 불려 총하리라 해서 뒤에 수이 여 무가리오 하이 속아 그 다음에 송송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옥옥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역시 후렴기가 되는 거죠. 글자 한 글자만 바꿔서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 일러 자 쥐가 이빨이 없다고 하는 거 이빨이 없다고 하는 거 하이 천나 용고하면 이때 아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이빨이에요? 어금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금니라는 것 실제적으로 아까 그 그래서 이제 어금니가 되는 것이고 쥐 어금니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지금 참새가 뿔이 없다라는 게 저건 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부리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야 이게 맞아요. 지금 쥐가 어금니가 없다? 누가 없다고 하는 거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담장을 쏘느냐 이건데 자 쥐 우리가 할 때 보면은 쥐 이렇게 보면 앞니가 이렇게 있죠? 앞니가 이렇게 내려가 있죠? 앞니가 그러면 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도 먹고 살아야 되죠. 쥐는 앞니하고 어금니 이빨 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안 보일 뿐인데 다 턱이요. 아래 턱이 움직이죠. 쥐는 이게 계속 자라기 때문에 계속 쏠지 않으면 이게 얘를 뚫는답니다. 계속 앞에는 걔네들은 쏠아야 되고 그럼 쏠려면 어떻게 해야 이빨 두 개가 맞물리쳐야 돼. 앞니빨, 아랫니빨하고. 그죠? 아랫니빨하고 딱 이렇게 해야 두 개가 이렇게 해서 계속 쏠아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 턱이 있죠. 아래턱이 앞으로 쭉 나간답니다. 얘는 턱을 아래턱을 위로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한답니다. 그래서 쏠 때는 앞니 이렇게 아래턱이 쭉 나가서 윗니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쏠아 나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 음식을 먹으려면 이거를 뒤로 싹 해가지고 뒤에 어금니가 두 개가 딱 맞물리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앞니 어금니가 없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왜 저기 뭐야 앞니가 없다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거 사람들 잠깐 야 앞니로 쏘는데 왜 어금니로 쏘느냐 그 아라고 하는 건 아까 있는 각이라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쥐의 이빨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는 어금니가 되고 그 다음에 앞니빨은 뭐가 되냐면 그래서 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치가 되면은 앞니빨에서 이렇게 딱 그 다무는 건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용풍 상서편에 보면 아주 그 제가 이거는 석 논어에서도 한번 소개시킨 시인데 139쪽 한번 보실래요? 139쪽에 보면은 용풍에 보면은 상서라고 있습니다. 재밌는 시인데 일단은 상서 저 쥐를 보건데 이렇게 되죠. 쥐라고 하는 건 어두운 곳 구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두운 밤에 그러니까 뭐냐면 상서 유피하니 이렇게 돼 있죠. 저 쥐를 보건데 쥐도 뭐냐 이때 가죽이 있더라. 그런데 이니 무이야 사람이면서 저기 뭐야 위용이 위가 없는가 사람이면서 위가 없으면은 자 이거 재밌는 시입니다. 불사하여 죽지 않고 무엇하는 거 이렇게 표현했죠. 자 공자가 자기 친구였던 그 친구가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그 곡부의 고을에 갔더니 공자 간다 그러니까는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도대체가 양발 하나 제대로 신지도 않고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옷은 반쯤 벗고 사람이었으면 야 반갑다고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했죠. 이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공자가 또 가서 또 상일은 또 다 도와줬죠. 근데 이놈은 하는 짓이 뭐였어요? 어머니 죽었는데 뭐 관 저기 조성할 생각은 안 하고 위에서 노래나 부르고 앉아서 관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도가물이거든요. 전형적인 도가물이니까
여전히 늙어서도 그러고 있으니까 공자가 또 하여튼 지팡이로 툭툭 두들기면서 너는 말이야 젊어서 도대체가 뭐 한 일도 없고 지금 늙어서 죽지도 않고 아직도 뭐 하느냐 할 때 바로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상서 유치하니 저 쥐를 본데 이빨이 있으니 이게 되죠. 치. 이빨이 있으니 인지 무지야 사람이면서 그침이 없으랴. 이빨이 이렇게 딱 보일 때는 뭐냐면은 딱 입 다물고 있는 때죠. 앞니빨 딱 엮는 거. 그래서 여기 치입니다. 그래서 이빨 치라 할 때 이 치는 기본적으로 앞니빨을 표현하고요. 아는 어금니야. 우리가 아설순치 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속에도 잘 보면은 자, 아까 지금 뭘 얘기했느냐면은 쥐에 아니 참새에 뭘 얘기했나요? 뿔 얘기했죠. 이게 뿔로 표현했죠. 그다음에 그 쥐로 표현하면 알을 얘기했죠. 전부 다 뭐에 해당되면 동방목에 해당되죠. 자, 보세요. 각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지? 오음 궁상각 치유할 때 자, 오음을 궁상 각치 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동방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것도 동방목이죠. 처음 요게 갖추어 져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얘가 나오는 거죠. 오행으로 불러와. 그죠? 여기 인, 예, 의, 지가 되는 건데 처음 이렇게 해서 그 예를 내야 되는데 넌 아예 처음부터 뭐가 없었다? 얘가 없었다.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아주 교묘하게 그 표현을 잘 하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과 왜 굳이 저기 뭐야 그 각이라고 하는 것과 아라고 쓴 것은 애초부터 너 좀 싸가지가 없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보고서는 그 어쨌든 아니땐 굴뚝이 서로 간에 서로 입장에서 보면 아니땐 굴뚝이 연기나랴가 되는 거죠. 남자가 패백을 보낸 것은 뭐냐 너 애초에 나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되고 여자 쪽에서 파혼하겠다라고 하면 너 애초부터 나 굉장히 무례하게 울었다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여자 입장에서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이제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데서 바로 송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수이 서 무아리오 그죠? 어찌 자 이 쥐가 이빨이 없겠는고 어찌해서 내 담장을 뚫는고 하며 실은 아로 뚫는 게 아니라 치로 뚫는 거죠 앞니로. 네, 그 이빨은 있죠. 어금니는 있고 이건 먹는 데 쓰는 거고. 수이 여 무가리오 누가 일러 여자가 시집감이 없다고 하는고 어찌해서 나를 송사에 부르는고 라고 할 것만은 수와 아송이니 모름지기 나를 송사에 불렀지만은 그죠 나를 송사에 불렀지만 내가 송사에 갔지만은 역불 여종하리라 이때 여자 너 여자죠 또한 너를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 그 너요. 그 여자가 시집감이 내가 시집감이 없으리요. 그러니까 뭐 여자 너 앞에 뒤 앞에는 여가 되고 뒤에는 너라는 뜻으로 뒤에 불여종 너를 따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따라서 그저 시집가지 않을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뒤에 흥례라 아는 바로 모치라라고 해서 수컷 모라고 표현했죠. 수컷이라 그러면 양이 되는 것이고. 양이니까 그 모치 표현인데 그 모치 설문에서 아는 모치라는 건 설문의 얘기인데요. 상 사하 상착지 형이라 그래서 그 위 아래가 서로 간에 딱 맞물리는 그 상을 맞물리는 모양을 그 표현한 것이고 전한서 천문지에 보면은 또 이 모라는 말을 저 장 안에 장성문에 보고 문모가 다 달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문모 그러면 이제 문턱 아래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때 그 모라고 하는 것은 아래턱의 이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쥐는 아래턱을 움직여가지고 그 이빨을 잘 먹을 때는 뒷이빨 이렇게 해서 어금니 어울려서 이제 씹게 만들고 쏠 때는 턱을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쏘는 그 모양입니다. 용은 담장장이고 그 다음에 언 여수 능치 아어 송이라 네가 모름지기 나를 송사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기 구이 실가지에는 그래 네가 나를 송사에 이르게 하였느냐 내 나로 하여금 송사를 하게 하였다 이렇게죠 그러나 그 실가이에는 그저 족한 바가 없 어 족 부족한 바가 있으니
즉 아역종 불려종의리라. 나 또한 끝내는 너를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부팽노의 기 불숙냐리오마는 위행다론이라 부이에라. 수이 작무각이리오마는 하이 착아옥고 하며 수이 여무가리오 하이 속아옥고 컴마는 수속아옥이나 실가는 부족하니라 흥예라. 수이 서무가리오 하이 착아용고 하며 수이 여무가리오 하이 속아송고 컴마는 수속아송이나 역 불여종하리라 흥예라. 그 다음에 행로 3장이라. 그 다음에 고양시도 천정문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묵비사염 시찬고양이라. 자, 전국시대 때 자 이리저리 그 주변 그저 이 정치적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매우 악하게 된 것을 바로 묵자는 그저 묵자는 실이 하얀 실이 물드는 것을 슬퍼하였다라고 했고, 그래서 전국 시대에 그 사람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탁하게 되고 불선하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찬고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선 시대 때 문왕의 덕화로 두루두루 사람들의 성정이 맑은 것을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시찬고양이라. 그래서 시에서는 바로 고양편에서 찬미하였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시찬고양. 시찬고양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앞에 있는 바로 묵비사염이라고 하는 것. 사염 바로 사람의 성품이죠.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자 이것이 탁해져서 바로 불선함, 불선에서 그 다음에 악함으로 간 것을 표현해 준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걸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시찬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의 덕화로 바로 소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참 그 정사 임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성품 그대로를 드러내어서 정치를 맑게 잘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고양지 피여 소사 오타로다 퇴식 자공하니 위위로다. 그다음 고양지 혁이여 소사 오역이로다 이위하니 자공퇴식이로다. 고양지 봉이여 소사 오총이로다 위위하니 퇴식 자공이로다. 지금 그 어디에요? 출퇴근하는 관리들의 그 관복을 보면서 관복의 메인 그 매듭이죠. 매듭을 보면서 그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고양지 피어 바로 소사 오타로다 고양이라 라고 하는 건 염소가 죽이고 누리끼리 하고 겨울철에 옷을 입고 그죠? 이 그 비단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그저 덧대 입는 가로 가죽 옷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는 모습을 그대로 읽었으니까 바로 그 부시가 되는 것이고, 그 가죽옷을 입었는데 하얀 실로 오타로다 그랬습니다. 타라고 하는 것은 실 가닥 수가 되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오사이 일타라 이렇게 돼 있죠. 오사 일타 그러면은 사는 얼마가 되죠? 열 홀이죠. 열 홀. 열홀이 바로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5사가 되죠. 아니 5사가 1타니까 5사가 1타가 되니까 그러면은 50홀이죠. 누에고치 50개를 해야 되고 곱하기 다시 또 5타가 되니까 250.
누에고치 250개를 쫙 해가지고 꼬으니까 제법 두툼한.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옷 꿰려면은 실로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타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굵은 매듭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매듭으로. 네, 오타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흰 실로 만든 매듭에, 매듭 다섯 타래. 다섯 타래를, 다섯 타래. 오타. 그 굵은 실로, 하여튼 굵은 매듭을 가지고 지금 매듭을 지어서 가죽 옷을 잘 엮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가죽 옷을 입고 출퇴근을 하는데 퇴식 자공하니 물러가 먹기를 공소로부터 하니 위위로다 해서 뱀사 자는요. 느리다, 구불구불하다 라고 할 때는 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로 읽는 경우 많습니다. 위위로다. 그 느릿느릿하게 하는 거니까 아주 의젓하고 의젓하도다 라고 했는데요. 퇴식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 공소로부터 물러가서, 그러니까 물러가서 밥 먹는 것을 공소로부터 하다니까 이제 퇴근해서 밥 먹는 것은 어디서 했다? 집에서 먹었다 이런 뜻인가요? 자, 부예라 그래서 소알 작은 염소를 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것을 양이라 표현했고 또는 염소를 고라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작은 염소, 큰 염소가 되겠고 뒤에 그 옷과 관련해서는 공자가 치이엔 고구요 이렇게 되죠. 검은 옷에는 염소 가죽이고 그 다음에 소이엔 흰 옷에는 예구에서 그 사슴 옷이고 그 다음에 황이엔 호구라 그래서 아 누런 옷엔 여우 가죽, 아 검은 옷에는 고구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염소 가죽에서 좀 까만색으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양 가죽은 또 희죠. 그래서 이제 그 희고 고구 고양 이렇게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이제 양가죽 개념으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양가죽 쓸 때는 이게 치의 양가죽으로 쓸 때는 흰옷 입을 때가 염소가도선 검은색이고 조복이 되고 조야할 때 입는 옷. 이걸 염소로 읽어야 될까? 일단 봅시다. 그게 자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 가돗 가죽이라는 뜻이고 대부 연거지 복이라 그러면 대부의 평상복이라 라고 했네요. 평상복 소라고 하는 것은 백냐라 평상시에 입는 옷 그 다음에 평상시 출퇴근할 때 입는 옷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미상이라는데 정확하게 저기 뭐야 실 나오고요. 개이사로 그 다음에 식구지 명냐라 갓옷을 꾸미는 이름이라 표현했는데 갓옷 꾸민다라기보다도 가죽 옷 입을 때 아마 매듭으로 썼을 것 같아요. 퇴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퇴조 조회에서 물러나가서 퇴조하고 식어 가야라 집에서 먹음이라 자공이라라고 하는 것은 종공문이 출야라 하니까 그 공실의 문을 나와서 나온 것이라 위라고 하는 건 자득지모라 하니까 스스로 얻음, 그러니까 의젓하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고 남국이 화 문왕지 정하여 문왕의 정사에 교화되어서 제위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자, 벼슬에 있는 자, 개 절검 정직하니라 다 그저 전략하고 검소하면서 정직하니라 그러므로 시인이 미기의복 유상이 종용자득이 여차해라 그래서 그 의복에 떳떳함이 있으면서 조용히 종용이라면 조용히죠. 조용히 자득함이 이와 같음을 바로 찬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막 옷을 뭐 화려하게 입지 않고 평상시 그냥 깨끗한 옷으로 해서 입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라는 것이고요. 다 뒤에는 뭐 위위 다 후렴구로 쓰고 뒤에 이제 매듭만 뭐 오타 오역 그 다음에 오총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고양지 혁이요. 아까 피가 되고 피는 정확하게는 털옷이죠. 피는 털. 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피라고 하는 모피옷이 되고 혁이라고 하는 것은 요 털 빼낸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 해당되는 거죠. 옷으로 입으니까 부들부들하게 한 거. 그래서 고양지 혁이요. 염소의 가죽이요. 소사오역이로서니 다섯 가닥. 그러니까 이거는 솔기역해서 실 20가닥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20누이 역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조금 가는 것이 되겠네요.
위위하니 자공퇴식이로소다 해서 오역에 역이 되니까 뒤에다가 자 아까는 오타의 타에서 위위에서 저기 바꿨죠. 퇴식 자공에서 위위 바꿨고 여기서는 오 역이 있으니까 운을 역에다 맞추려니까 자 위위를 앞으로 당기고 자공퇴식으로 해서 바꿨죠. 그래서 이 시에서는 운을 맞추려면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바꿔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뜻에는 뭐 큰 변동 없고 그 다음에 부예라 혁은 위피예라 역은 굳이 봉개하라 그래서 이제 갓옷에 솔기니까 만약에 가죽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덧대려면은 가죽은 단단하니까 가는 줄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0가닥의 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낀 모습이라 라고 꼬맨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양지 봉이여 염소가족의 솔기여 소사 오총이니 자 오총이니 위위하니 퇴사자공이로다 오총 했으니까 이번엔 퇴식자공에서 글자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총이라고 하는 건 역시 그 실 아마 가닥을 가지고 봉이여 그랬으니까 솔기여 그랬으니까 솔기를 그 꿰맨 그죠 솔기가 되는 그 실의 그 굵기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세 가닥 끌고 그 다음에 그 오타 오역 그 오총이라고 하는 것은 매듭하고도 관계가 되고 매듭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가죽과 가죽 사이를 그 있는 그 실의 굵기를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두루두루 찾아보니까 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장식용인 술 그러니까 매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다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놀이개 방식에다가 꾸민 것 그 다음에 총이라고 할 때는 허리띠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가죽 옷에다가 뭐 놀이개도 달고 장식용 술도 달고 허리띠로도 만들고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고향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지 피어 소사 오타로다 퇴식 자공하니 위위로다 부이에라 고향지 혁이여 소사 오역이로다 위위하니 자공 퇴식이로다 부이에라 고향지 봉이여 소사 오총이로다 위위하니 퇴식 자공이로다 부이에라 양심장이라 오늘은 여기까지요.